유전자 지도를 한번 일단 보시고, 자. 그래서 유전자는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될 글자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다? 읽어냈다. 즉, 해독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과학자가 유전자를 보고 누구만이 읽을 수 있는 글자? 신만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우리 인간도 이제는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뭉치, 실 뭉치가 몇 뭉치라 그랬습니까? 23뭉치. 그 뭉치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면 그 23개 염색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 하면 그 23개 유전자 뭉치 염색체 중에 23개를 번호를 붙이면 1번부터 23번이 되죠. 그렇죠? 그럼 1번부터 23번까지의 그 염색체 중에 몇 번 염색체에 어디에 어디쯤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해서 유방암이 걸렸다. 이걸 이제 알아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면 그러면 나의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맨 꼭대기냐 중간쯤이냐 아니면 맨 밑바닥이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췌장암에 걸렸냐 내가 당뇨병에 걸려도 몇 번째 염색체 어디쯤 그 위치를 알아내는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다고요. 그 유전자 지도를 보면 인간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염색체 23개를 번호를 붙였는데 키 순서대로 붙였어요. 그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이라고 붙였고 제일 꼬마를 22번, 23번은 조금 이제 성염색체가 돼서 조금 이제 다른데 그래서 1번 염색체가 키로 재보면 제일 어떻게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긴 막대기가 1번이에요. 2번, 요 2번인데, 1번보다 좀, 어떻게 해요? 작죠. 그렇죠. 여기 3번인데, 더 키가 작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갈수록, 이 번호가 커질수록 키가 점점 작아져서, 제일 꼬맹이가 22번 염색체다. 23번은, 이렇게 X성 염색체. 이렇게 돼서 X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면 바로 2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아, 이거 췌장암이 있죠. 이 췌장암은 어느 유전자가 변했냐 하면 18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췌장암이다. 유방암은 여기다. 17번 염색체.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와요? 당뇨병.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의 바로 여기. 예. 자, 이제 뭐 요즘 우리가 전립선 암은 이 요거 1번이죠. 알츠하이머병. 예. 예. 치매도 바로 이 1번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녹내장도 그렇고. 자, 이렇게 보면 대장암, 결장암이라 대장암입니다. 2번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변했다. 폐암은 3번 염색체다. 여기에. 네. 그럴 때 폐암에 걸린다. 예. 네. 여기 보면 파킨슨스 병은,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자, 그러니까 질병이 종류별로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네. 유전자가 변질된 건 다 똑같아. 무슨 병이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유전자가 변해서.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회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낫는 방법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다 똑같은 거야. 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질이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 다 같은, 다 같은 뭐예요? A, T, G, C. 그렇죠. 다 네 가지 글자뿐이야. 그러니까 그 글자 고쳐주는 거는 어떻게? 다 똑같지. 고치는 방법 다 똑같지. 그 글자를 고쳐주는 게 뭐예요? 그게 생기라.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모든 질병은 다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 왜? 질병이 각각 다른 이유는 변질된 유전자에 뭐가 다르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현대 소나타가 속초 소나타냐? 서울 소나타냐? 네? 대전 소나타냐? 광주 소나타냐?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예, 네, 위치가 달라도 고치는 방법은 다 똑같아. 소나타는 소나타니까. 유전자는 유전자니까. 네, 알아두시겠어요? 예. 네. 그런데, 네,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 즉, 수도꼭지를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종 다른 유전자가 변질돼서, 다른 질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만 고치려면, 다 어떤 병이든지 똑같아, 고치는 방법은. 그러나, 유전자의 변질, 즉, 질병의 원인을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뭐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 걸레질만 하려고 하다 보니, 걸레가 다 달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왜 각종 질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증세가 다 어떻게 다르니까 그 증세만 치료하려니까 다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 치료를 하려면 뭐만 치료하면 돼? 유전자만 치료하면 돼. 그래서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 딱 한 가지는 생기와 뉴 스타트밖에는 없다. 예. 그런데 네. 네. 이제 암 치료도 여러분이 간암, 담도암, 췌장암, 폐암, 뭐 갑상선암 이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다 약이 뭐예요? 달라. 왜?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항암 치료라는 것에 이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항암 암 발생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결국 뭐가 약해진 것이다.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다.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장벽이 뚫었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서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다. 이것이 암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를, 약해진 유전자만 다시, 면역력만 다시 어떻게 강화시키면 어떤 암이든 상관없이 모든 암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다. 다시 T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암세포로 가서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면 무슨 암이든지 암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적으로 치료하려면 항암제가 다 달라야 돼.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이런 말 하죠. 이 암은 아주 독한 암이다. 또 어떤 암은 뭐예요? 아주 순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 뭐 이런 거는 독한 암이다. 뭐 또 어떤 분들은 폐암은 독한 암이다. 그리고 뭐 전립선 암은 순한 암이다. 갑상선 암은 순환합니다. 현대의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말 맞아요. 독한 암이란 뜻은 뭐예요? 독한 암이란 뜻은 빨리 자란다. 그리고 빨리빨리 어떻게? 전이가 된다. 이게 이제 독한 암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갑상선 암, 전립선 암 같은 암은 늦게 자라요. 자란 속도가 거북이하며 천천히 자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립선 암 환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립선 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주 빨리 퍼져요. 그래서 독한 암이 돼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폐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안 자라. 전립선 암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 아주 순한 것 같아. 암이 독하고 순한 것은 무엇이 결정할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아무리 독한 암으로 유명한 췌장암일지라도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은 순한 암이 돼버립니다. 박수. 예. 네. 아무리 순한 갑상선암, 전립선암일지라도. 면역력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독한 암이 돼버려요.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면역력이다. 왜? 그 자체가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바로 근본적인 암의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항암 치료의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암세포도 죽임과 동시에 면역세포도 T세포도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병원 가서 항암치료 딱 받아보고 아이고 이러다가 나 뭐예요? 죽겠다. 그래서 딱 뭐예요? 너. 이런 사람이 눈치 빠른 사람이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2년, 4년, 6년, 10년도 막 자꾸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치료받고 나면 암이 쑥 줄어서 좋다 이러고 있는데 뭐 또 좀 있으면 뭐예요? 또 1년 지나면 또 재발 또 받고 또 치료 눈치를 못 해. 즉 항암치료를 아무리 받아봐도 어떻게 이거 낫지를 않는구나. 그 안 낫는 이유가 뭐게? 면역력을 동시에 암치료는 면역력을 동시에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망가뜨린다는 말과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어떻게 자꾸 약화시켜. 그래서 1년 치료받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러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사람 봤어요? 점점 쇠약해져.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항암제의 그 문제점은 뭐예요? 내성이 생긴다고. 내성. 내성. 그래서 처음에는 항암제가 아주 잘 들은 것 같은데 점점 치료 횟수가 반복될수록 어떻게 돼? 항암제가 안 듣고 항암제 부작용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 중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이 낫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 사람이 낳은 건 왜 낳겠어? 그렇군요. 그 사람들 항암 치료를 받고 보니, 야, 이거 두 번 다시 못 받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항암 치료를 다시는 뭐요?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연히 뉴스타트 같은 것을 만나서 어떻게 탁 옛날 생각을 버리고 탁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전에 받은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암 환자라도 나았다, 그 사람이 나았다라면 나은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강화됐다. 결국 면역력이 강화됐다는 말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다는 얘기고 켜졌다는 얘기는 생기를 어떻게 왕창 받았다는 얘기고 생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생활습관을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그 나의 생기를 막고 있던 무엇을 허물어버린 거야? 다 장벽을 허물어버린 거야.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 건강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2시간 강의하고, 이제 7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9시까지 강의하고, 그래 하루에 두 번씩 이제 하는 강의였는데, 하루는 아침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가는 11시 한 40분 돼가지고, 어떤 아주 혈색 좋은 한 60대 후반 남성이 턱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뭐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뭐 하려고 들어오냐. 근데 탁, 들어오는데, 뭐, 아주 너무너무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태 뭐 건강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가 뭐예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혈색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박사님이 강의를 한다고 써놔서 제가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암이 다 났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삼성병원에서 누구누구 박사님이라는 최고의 의사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났대요. 그 말을 제가 믿게 안 믿게? 안 믿습니다, 저는. 아하, 이 사람이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져서 났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항암 치료를 최고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난 건 아닐 겁니다. 그랬더니, 어이, 박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뭐예요? 어떤 뉴 스타트 같은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란 걸 내가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이 생각이나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을 뻔 했는데, 아이고, 다시는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는 재발 안 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왜 암 환자가 됐던가 한번 생각해봤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박사님, 저는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기만 하면 뭐예요? 사업이 잘 되고 해서 돈을 번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린 이유를 가만 따져보니까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어떻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 벌면 벌수록 더 뭐예요? 뭐 돈 벌 구석이 다 보인다는만 그 사람은 우리 눈에 그런 게 안 보이거든. 뭐 탁 보면 아 이거 하면 벌겠다 뭐 탁 그래가지고 암 걸리기 직전에는 사업을 동시에 두 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눈 코 뜰 새가 없었대. 음식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제때 못 자고 막 과로하고 막 그다 스트레스를 막 받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하. 내가 욕심을 너무너무 냈구나. 그래서, 그렇지. 그때 내가 뭐 술은 많이 먹고, 음식 먹어봐야 뭐 몸에 나쁘다는 거, 기름기 많은 거, 뭐 삼겹살 이런 거는 때려쳐 먹고, 막. 또 딱 보니까, 암 걸릴 수밖에 뭐요?
없는 생활을 했다는 게 그게 딱 깨달아지더래. 그 이런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소유해도 저는 암이 왜 걸린지 모르겠다고. 치료, 이게 안 되는 거야. 나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암에 걸렸지? 그리고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받은 항암치료를 받아봐야, 몇 년 더, 뭐예요? 수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지. 이게 완전히 낫는다고, 보장할 수, 뭐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아들한테 어떻게? 줘버렸대. 주고, 그때부터, 누가 박사님의 강의 테이프를 보내줘서, 그대로 했대요. 그래서, 현미밥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도 잘 마시고, 박사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금 막 산에 갔다가,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지금 내려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서, 어떻게, 낫지. 근데 그분은, 그래 놓고도, 의사 잘 만나지 마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게 우리가 깊이 뭐 돼 있어요? 세뇌가 돼 있다. 세뇌. 자,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는 이 치유를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목표 자체가 연명입니다. 연명. 치료 안 하면 얼마밖에 못 사는 상태인데, 치료 안 하면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나 치료를 하면 1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치료를 연명 치료라 그럽니다. 수명만 좀 더 연장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사실상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면역력이 약화돼서 암이 발생했다는 그것을 의사들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아직도 몰라. 왜 몰라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암 치료는 또 항암 치료 자체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 알게 모르게 다 알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약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항암제 뭐가 생긴다는 거? 내성이 생긴다. 네, 이 세 가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그렇죠?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뭐예요? 악화시킨다. 내성이 생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명치료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치료를 보면, 제1세대 항암치료,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1세대. 1세대. 1세대 항암치료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은 겁니다. 즉,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 겁니다. 죽임과 동시에 부작용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예요?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아닌 다른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거는 결국 근본적인 치유를 시킬 수 없는 치료구나. 그리고 결국은 연명치료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항암치료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항암치료, 수많은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항암치료를 해왔습니다만 별로 뚜렷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또 그 항암 치료의 그 이론 자체를 봐도 결국은 연명 치료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 개발로 인하여 노벨상이란 걸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1세대 항암 치료는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들도 다 의사 선생님 본인들도 깨름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딸 의사 딸이 엄마를 도저히 항암 치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1세대 치료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암세포가 5cm였다. 그래서 암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이게 2cm로 줄였다. 그러면 5cm짜리가 2cm짜리로 줄었다는 것만 해도 결과가 어떻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로 봐서는 결과가 괜찮은 편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들의 생각은 아하. 5cm가 2cm로 줄었으니까 이 다음번에 치료하면 요거 뭐요? 싹 없어지겠구나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5cm짜리가 2cm로 줄었다는 말은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죽지 않았단 얘기야. 살아남은 놈이 뭐예요? 있다 이거야. 요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은 놈이 있지? 그러니까 몇 프로는 죽었는데 몇 프로는 살아남았어요? 60%는 죽었지. 그렇죠? 60%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이게 수천억 개의 암세포가 여기 있는데 60%는 죽었어. 근데 40%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2cm가 남아있다고. 요게 왜 그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 의사들이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그러면 이렇게 아직도 살아남은 놈이 있다는 말은 이 5cm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이 다 꼭 같은 암세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억 개의 암세포가 있다면 60억 개는 죽었는데 40억 개는 어떻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60억 개하고 40억 개하고는 같은 덩어리 속에 있어도 이게 성질이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억 개는 어떤 암세포가? 약골들이야. 약골들만 죽고 이 40억 개 살아남은 이 2cm 요 놈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앞발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몰랐더라 의사들이. 자, 그러니까 이게 5cm가 2cm로 줄어서 참 결과가 좋다는 말은 별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빙신 같은 약골들은 죽고 악바리들은 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바리들은 본래부터 악바리니까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항암 치료하고 한번 뭐요? 붙어봤다 이 말이에요. 붙어봤는데도 뭐요? 살았다. 그럼 이 악바리면서 얘는 뭐요? 예? 벌써 한번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긴 놈이야. 그러니까 본래 악바리였는데 붙어가지고도 어떻게 항암제하고 붙어가지고도 이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악바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악바리야. 또 붙을래? 와봐. 이제 이런 암세포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음 단계부터는 항암 치료가 아주 힘들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여기서 치료를 중단했습니까? 항암 치료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백혈구가 떨어진다고 수치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말이야. 면역세포들이 이 항암치료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수치가 점점 떨어져.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한 7천, 8천 돼야 정상인데 이게 점점 줄어서 5천, 4천, 3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일단 중단합니다. 네. 그 일단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 이 악바리들은 어떻게 될까? 악바리들은 신나요, 안 나요? 왜 신나요?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응. 백혈구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세상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쑥 4cm로 자라버려. 허허, 그럼 결국 뭐예요? 항암치료 여기서 죽도록 받았는데 2cm가 돼서 좋다 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5cm짜리가 4cm로 변해있고 이것들은, 요놈들은 뭐예요? 더더 악바리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와, 와봐, 또 붙어볼래? 그래서 여기다 또 대놓고 치료를 합니다. 네. 치료를 하면 옛날에는 팍 60%가 죽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4cm짜리가 3cm로 이렇게 25%만 죽었지.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이제? 애들은 뭐라 그럴까? 애들은 이제 진짜 역전의 용사, 응? 아, 자. 이제 여기서 3cm 치료를 중단합니다. 또 백혈구가 떨어져서.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기다려보면 백혈구 약해져, 없기, 이제 줄어졌기 때문에 이 3cm짜리가 어떻게 돼? 확 자라서 5cm가 돼버려. 자, 치료 실컷 받고 사이즈는 어떻게? 첫 번째 똑같이 돼버려. 이래가지고 여러분 2년, 3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몸은 약해지고
암세포는 뭐예요? 이제는 무적의 용서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그러면 약을 바꿉시다. 해가지고 항암제를 바꿔가지고 치료하는 도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도중에 암이 전이가 돼. 암 치료하기 전에는 폐 찍어보니까 폐는 깨끗했는데, 어떻게? 항암 치료하고 찍어보니까,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뭐예요? 폐 전이가 돼.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암이 하도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끔찍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들어오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지가 할 짓 다 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어저께 제가 상담.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폐로 전이 되십니다. 많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눈치를 못 채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 이제는 안 속겠죠. 그렇죠. 예. 이제 빨리 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야, 항암 치료 딱 받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뭐요? 나 비일비일하고 죽었다. 중단. 그러면 안 바꿨다 그러면 누가 난리를 쳐? 예, 가족들이 난리를 칩니다. 마누라가 울고 불고 하고. 예. 그러자마자 탁. 예. 이만큼 뭐가 있어야 돼? 예?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를 강화시키겠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세대 항암제의 문제점입니다. 2세대 항암제는 이러한 1세대 항암제의 문제점을 교정해 보려고 애를 쓴 결과 나온 항암제인데, 이거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표적. 표적 항암제란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이게, 이 1세대 항암제는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까지도 다 파괴를 하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뭐냐 하면,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어떻게 항암제를 만들 수 없을까? 차. 그래서 이 비싼 실험을 많이 하고 해서 이 표적 항암제들이 비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마다 유전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그렇죠? 이 5cm를 구성하는 암세포를 봐도, 덩어리를 봐도, 이 중에, 이 5cm 중에는, 악바리도 있고, 뭐예요? 순두기도 있고, 그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암세포들마다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요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고도의 기술로 항암제를 만드는 것을 표적 항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르죠. 일반 항암제. 그 다음에 2세대가 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1세대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암이 타블로 5cm로 도로 갚으렸고, 이제는 더 독종이 된 암세포들이 됐으니까 얘들을 이제 표적 항암제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표적항암제는 아무 약이는 못 써요. 여러분에게 맞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암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표적항암제를 쓸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침내 아 나한테 딱 맞는 표적항암제가 있어. 그래서 쓰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막 10cm든 암이 어떻게 푹 줄어가지고 막 6cm 막 단번에 막 그 또 쓰면 뭐요? 4cm 또 줄어하면 뭐요? 3cm 푹 쭉쭉 줄어가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제 살았다. 이제 암이 낫는구나. 그러나 암이 진짜로 낫는 길은 면역력 강화밖에는 없습니다. 표적항암제가 아무리 잘 듣는다 해도 잘 들어서 암을 아무리 잘 죽인다고 해도 아직도 면역력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암 덩어리가 아무리 푹푹 줄어봐야 그 표적항암제를 끊으면 어떻게? 자, 그래서 한 달, 두 달, 3개월 잘 들어요. 4개월 째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듣던 표적항암제가 어떻게? 별로 효과가 없어. 응? 그래서 그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렇게 가면 뭐예요? 안 되라. 소식이 없어. 이제 그때부터 부작용도 나타나.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표적항암제는 빨리 내성이 뭐예요?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졌어. 내성이 일반 항암제보다 더 빨리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못 쓰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표적항암제를 뭐 1년 반을 계속 먹고 있대요. 그 듣냐고 안 듣는데 안 들으면 왜 먹어?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 그래서 표적항암제.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나와서, 이야, 드디어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암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노벨상을 어떻게 받을 뻔 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곧 내성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것도 별로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노벨상 못 받았어.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항암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게. 좀 면역력을 높여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 3세대 그래서 자 일반 항암제도 이거는 영 문제다. 표적 항암제도 문제다. 3세대는 무슨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나온다. 자 면역 항암제. 라는 말이 여기 조금 웃기는 말입니다. 약은 약인데 그냥 들으면 약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암제다. 이런 오해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약으로는 어떤 약이든지 약으로는 면역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으니까? 생기밖에 없다고. 생기를 알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야, 그 방법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야, 왕창 돈 벌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생기를 알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뭐냐 하면, 뭐냐면, 이 암세포가 딱 몸 안에 생기면,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 우리 몸 안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내가 건강하면, 내 면역력이 T세포가 건강하면 딱 만나죠? 그러면 가차 없이 어떻게? 죽어버려. 죽여버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이 이제 결국 면역력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왜? 이 자기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자꾸 누가 꺼요? 내가 꺼고 있다고. 어? 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 쓰기 두고 보자. 미워하고 막 장벽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 T세포 유전자를 자꾸 꺼버리니까 T세포 쪽에서는 기분 나요 안 나요? 기분 안 나. 이 사람 몸 안에 있어 봐야 자기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암세포 죽이는 사명을 다 못하도록 주인이 자꾸 장벽으로 막는단 말이야. 자꾸 기가 막히겠다. 그러니까 암세포 이제 그 옛날에는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다 가서 죽였는데 이제는 아 이게 상황이 내면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막 술도 더 들어오고 이렇게 더 들어와가지고 막 음식도 막 더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T세포 쪽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 주인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어, 자기를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는 거야. 저 T세포한테 못할 짓만 자꾸 하는 거야. 그 유전자 막 끄고. 그러니 T세포가 무슨 증에 걸리는 거요? 우울증에 걸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T세포는 영 주인님이, 응? 주인님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니까 기가 푹 죽어 있는데, 누구는 기가 살까? 암세포는 기가 사는 거야. 네. 그래서 면역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과 암세포 간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 독한암, 순환암 얘기했죠? 그 암 자체가 독하냐 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가 암의 순하고 독하고 순함을 결정한다? 면역력이. 그래서 이쪽이 면역력이고 이쪽이 암세포라면 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쫙 세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오셨잖아요. 그러면 박수 치고 이제 노래 부르고 강의 듣고 확신을 가지고 야 알았다 나도 희망 있구나 이러면 뭐 유전자가 점점 켜지면서 면역력이 어떻게 점점 올라옵니다. 강해져. 그러면서 반면에 암세포는 어떻게 면역력이 올라올수록 암세포는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쭉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응? 아시겠죠? 응. 그래서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일 모레쯤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암세포가, 이야, 큰일 났네. 응, 큰일 났네. 까불고 댕기다는 어떻게? 응, 뒤잡한테 들키면 큰일 나. 그래서 암세포가 모든 활동을 일단 중단합니다. 네, 당기질 않아요. 아시겠죠? 네. 이런 상태를 면역 균형이라 그래. 면역력하고 암세포 균형이 딱 잡히면 암세포는 그때부터 더 자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더 전이 될 생각도 뭐요?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암 동면 상태를 이루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조금만 뉴 스타트 신나게 하면 금방 암 동면 상태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 암 동면 상태만 돼도 암으로 인한 나의 생명의 위험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 암이 활동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뭐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대로 고정돼 버려. 그래 가지고 3년도 갈 수도 있고. 5년도 갈 수도 있고, 10년도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20년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박수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암 동면 상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래서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신나게, 신나게. 네. 저 보세요, 강의 얼마나 신나게 해요. 예, 네. 네. 제가 여러분이 박수를 치시면 동면 상태 빨리 도달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뭐요? 힘을 빨리 드려야겠다, 이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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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응원단장입니다. 힘내라! 힘내라!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암 동면 상태가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뉴스타트 더 잘해서, 와, 그렇구나. 이야, 생기.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더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 동면 상태에 숨어 있던 암세포를 이 T세포들이 어떻게 찾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죽어버리면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자로 오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암 환자들 몸 속에서 T세포하고, 기가 죽어 있는 T세포하고, 기가 살아있는 암세포가 만나면, 일단 악수를 합니다. 이게 암세포라고 그랬다, 저는. 저는 이제, 기가 죽은 T세포.
선생님, 아, 암세포지, 너. 예, 해야지. 예. 네. 아. 요즘 사기가 어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어. 야, 너는, 그래, 너는 사기 좋을 거야. 나는 그냥 기분 안 나. 그러니까 나는 너 만나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일 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잘 살아. 에? 그럼 암세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응. 그런 상태예요. 암 환자의 상태. 예. 네. 그래서 안 죽여요. 어. 그러면서 이 암세포들이 딱 눈치를 보고, 아, 이제 악수해도 T세포가 자기를 뭐예요? 죽이지 않구나. 열은,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약을 만들어내냐고 하면, T세포가 김 빠져 있는데, 김 안 빠진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면, T세포가, 어? 어? 암세포를, 어. 그래서, 암세포도, 이제, 위장을 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T세포, 이 약을 쓰면, T세포가, 어? 이상하게 죽이고 싶다, 오늘은? 그래서 T세포 유전자도 안 켜지고 강해지지 않았는데 그건 죽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래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가 나왔을 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야 이제 이게 진짜다. 응? 면역력이 문제였는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면역 항암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타가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면역 항암제가 악성 흑색종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된 약이에요. 그래서 그 지미 카타가 그걸 맞고 면역항암제로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항암제 막 그 바람에 막 노벨상 받은 거야. 아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성 흑색종의 종 환자에게 제일 잘 듣고 나머지 암들은 흐지부지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리고 자꾸 오래 시판되고 사용되고 보니까, 아, 여기도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제 인기가 없어요. 아하,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지금 이제 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최신 항암제죠. 그런데 이것도 별로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세대 항암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제 4세대 항암제가 지금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4세대 항암제라는 게 뭐냐? 4세대 항암제. 자, 그거를, 자, 이제 4세대 항암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정상 유전자로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암세포. 여기는 정상.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리버전이라 그럽니다. 리버스로 뒤집어진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cancer reversion.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 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도 어떻게 변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갈 길이 좀 멀어. 아시겠죠? 이 높은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리버전이 될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개를 어떻게 이 높은 고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자꾸 낮추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더 낮추게. 그리고 또 조금 더 낮추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점점 고개를 낮추면 나중에는 암세포가 어떻게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때 필요한 생산되어야 될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때 필요한 복구 물질, 암세포를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복구 물질들이 생산될 수 있는 그 복구 물질들이 있는데 이 복구 물질들이 많이 잘 생산되면 되겠죠.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복구 물질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알아봐야 될 게 뭡니까? 복구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 찾아보니까 있다고. 자, 보세요. 참,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도록 그 유전자도 다 만들어놔서. 예. 하여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회복되도록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고. 그 복구 물질 암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만들어놨다고.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이렇게 복구가 되지 뭐요? 않도록 이거를 막는 물질도 있어.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니년 때문에 암에 걸렸다. 또 마누라는 뭐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그렇잖냐? 뭐 이래가지고 계속 암 걸려가지고 더 싸움을 어떻게? 더 그냥 왼수가 지고 더 장벽이 두껍게 만들어지면 빨리 그거는 살겠다는 말입니까? 빨리 죽겠다는 말입니까? 빨리 죽어. 내가 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못 내려오도록 막는 물질도 있어. 그러면 이쪽 유전자도 있죠. 복구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냐?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이 유전자를 어떻게 더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는 이 복구 물질과 아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주사를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유전자 공학적으로 여기 이 유전자를 뽑아내가지고 제거해서 복구 물질을 어떻게 생산할 수 없을까. 이러고 있어. 이야, 이렇게 되면 부작용 별로 없을 거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암 환자들은 거의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켜주면 되겠지. 그 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뉴 스타트 하면 되지! 아하, 참.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하려 그래 봐야, 결국 생기의 존재를 모르면, 결국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뭐예요?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만 받으십시오. 네. 그 힘만 받으시라. 그 힘. 그래서 지금 2,4세대 항암제가 지금 나올 때가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나와봐야 뭐예요? 결국 생기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맨날 그 약 먹고 있으면 그 약도 결국은 내성이 생길 거.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생기만 계속해서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자, 그래서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진실되고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그 사랑에 뭐 받는 거요? 감동. 감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몸을 밑으로 대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도 적어도 이 몸을 비틀어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성의에라도 감동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결국은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뭐밖에 없다? 뉴스타트밖에는 없다!